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공시에 뛰어든 수험생입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영어에 손을 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어떤 커리큘럼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노베이스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어머니께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신다면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있다면 혹시 몇점 받은 적이 있는지 혹시 채팅란에 써줄 수 있을까요? 예. 토익,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네. 토익, 선생님 한 토익 몇점 이하가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세요? 공무원 우리 시험을 기준으로 공무원 했을 때. 600점 이하. 600점이야. 저도, 저는 500점이야. 500점 이하. 500점 이하면 그냥 뭐, 네네. 처음부터 출발이 가장 좋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예.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해커스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다면, 생기초 과정. 기본 과정부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생기초 과정부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나름 영어에 대한 기본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토익 850. 부족한 파트만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네, 흥분하려고 합니다. 네, 부족한 파트만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있는데 문제가 전혀 풀리지 오케이. 않아요. 아, 제가 선생님 해 예. 주십시오. 예. 네, 저의 감정을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토익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해커스 기본 과정을 들어줘야 돼요. 왜냐? 맞아요. 영어 잘하시는 거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 점수 잘 받는 거 물론 상관이 있죠. 하지만 시험에 무엇이 나오는지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무원 영어 시험이 무엇인지 알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기본 과정을 유수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입문 입문 강의? 강의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입문 강의보다도 기본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인강으로 들으면 이런 분들은 배속을 좀 올려서 네,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도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네네. 부분을 많이 물어보느냐, 네네.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문제가 풀리죠. 근데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는데요. 네네. 출제 포인트를 공시 영역으로서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영어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아, 좋은 말씀이세요. 기본 강의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또 기본 베이스가 있으시니까 금방 실력이 훅 늘고 문제를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서 이 네. 부분에 대한 이 공감하는 것 때문에 네네. 말씀드린 토익하는 분들도 공시 어렵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네네네. 저는 공무원 영어 시험이 쉽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와,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전에 8년, 뭐 10년 전이 문제랑은 완전 그쵸. 그쵸. 틀립니다. 네. 오케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룰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들만의 룰에 맞춰주셔야 돼요. 자, 네, 다음으로 맞습니다. 가겠습니다.